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꾸레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이는 당시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들을 파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먼 지방에서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을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재물을 파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짜고 재물을 높은 가격에 팔면서 그 이익금을 제사장들과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아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책망하시며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짓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잠시 계시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여호와께서 이곳에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내 집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신 후에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정극에는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소를 짓고 난 후 그곳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둘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만민이다 이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분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배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주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성전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남편 엘가나가 엄청 사랑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저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 말입니다. 자녀도 아들도 못 낳는 내가 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한나는 심히 괴로워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버닌나를 대적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내게 없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위에서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괴로움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선홈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축복으로 바꿔주셨지요. 역대하 20장에서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만 사람과 함께 와서 남유다 왕 요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요사밧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공포하고 여호와의 전 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리하 있을 때 하나님은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구와 들로 나가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들끼리 서로 치게 하며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마시고 한나처럼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로 나를 향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공격해오는 대적들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그곳에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열린 창에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사실이 이제 발각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환경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죽을 환경이 앞에 놓였을 때에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이 죽음의 환경, 죽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거나 기도하는 일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 성전이 멀어서 오지 못한다. 나는 성전이 가까웠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 수 있는 환경인지 올 수 없는 환경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이 멀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죽을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후에는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사자 굴 속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세 번째 제목은 셋째, 성전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를 팔고 매매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다. 즉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매매하는 자들이 짜고 재물을 비싸게 팔아서 서로 이익을 나누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을 가로채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성도의 물질을 가로챈다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왜 저 카페에서 매매를 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써여지는 것은 매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주문이 들어가면 그것은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소속회에서도 뭘 이렇게 한다, 서로 좋은 물건을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문이 들어가는 것은 매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것은, 자기 주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후원하는 것. 저는 그래도 그것조차도 저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성교하는데 쓰라지, 그걸 성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성교하는 일에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자기 유일구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서로 자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드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은 이 성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이 성전에 와서 그냥 놀기 삼아 오면 이 성전은 여러분에게 노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사람을 사귀는 행위나 연애하기를 원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성전은 연애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여러분은 이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까?